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좀 형이에요. 게임좀 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게임 조금 아는 형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게임 좀만 알고 싶은 형, 줄여서 좀만 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많이 몰랐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조금 안다고 와서 막 답답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게임 좀만 알고 싶은 형으로 바뀌어서 좀 더 겸손하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게임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게임 좀만 알고 싶은 형이 된 건 알겠는데 출연료도 내려가는 건가요? 설마?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좀만 알로써 진짜로 진짜 야 이 좀만 알! 이렇게 불러줘서 상관없고요. 진짜 이같이 머리카락 다 밀어버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게요. 제발 출연료는 내리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알고 싶은 형이랄지라도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로.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게임에 알고 싶은 부분들을 살살 긁어서 모두 모두 알려드릴 수 있는 게임점 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점 형 바로 달려볼게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RPG 신흥 강자죠. 검무입니다. 탱탱탱탱 검검 무춤춤춤 괜히 했어. 어쨌든 검무 요번에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게임 사실 자그마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신들의 막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막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호불호가 좀 많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 이거 뭐 사실 내가 하는 유저의 개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방치형 게임이라서 좀 재미가 없다. 후반부로 갈수록 과금없이 하는 유저들한테는 똥망 게임이다. 할 수가 없다 돈 없이는. 이런 세상에 가난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게임마저도 나를 사람은 차별해? 가난한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게임이라고 막 분란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 게임 저는 사실 게임 고를 때 뭐 많은 걸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이 많이 해본 건 좀 해보자 이런 또 광고를 많이 때리면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검무 광고도 많이 때리고 다운로드도 많고 이래서 한번 제가 해보고 이게 바로 갓겜인지 아니면 똥겜인지 아니면 갓갓겜 아니면 똥똥겜 똥갓갓겜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갓과 똥을 한번 구분해서 오늘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릴게요. 검무 갓똥똥갓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볼까요? 구독 좋아요 쫑쫑만 바로 들어봅니다. 게임 입장 야호! 내 캐릭터 이름은 지금 엄건으로 돼 있어요. 캐릭터 이름을 마음대로 그냥 붙여준 것 같은데? 바로 입장해볼게요 그냥. 휘둘러라 당신만의 검을. 검무.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조이스틱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술 쓰는 게 있는데 바로 지금 NPC가 나한테 이거 할 거냐고 물어봤어. 임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무 완료했대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NPC한테 가가지고 임무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임무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랩업도 하고 뭐 옷도 받고 결연 이런 것도 있네요. 결연? 결혼 시스템이라고?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네, 게임 안에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일단 가만히 두면 마구잡이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랩업을 하는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또 귀엽고 자그마한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옛날에 뭐 지금도 있지만 뭐 메이플 스토리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랩업을 계속하고 뭐 다양한 뭐 활동을 하겠죠. 지금 알아서 지금 대왕 지를 하나 깨부수고 있는데 네, 어렵지 않게 하네요. 배낭 보면 아이템들도 뭐 목걸이, 투구, 칼, 요대, 장화 이런 것들 다 낄 수 있고 레벨이 10이 되면은 펫을 주고 30이 되면은 탈 것으로 특이하게 당나귀를 준대요. 그리고 50이 되면 날개도 주고 당나귀 주는 게임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주고 오른쪽에 있는 기술은 레벨 10, 15, 23 이렇게 레벨이 되면 모두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네, 뭐 다른 이런 기본적인 구성은 다른 RPG 방치형 게임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캐릭터의 그래픽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저처럼 똥손인 사람들은 굉장히 하기가 편해요. 상당히 내가 뭐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게임이라서 너무 편하고 요즘같이 뒤숭숭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럴 때 집에다 이런 거 켜놓으면 상당히 즐겁게 즐길 수가 있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또 왼쪽 위에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임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임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임무 하는 게 이 게임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캐릭터 눌러보면은 캐릭터들이 무슨 장비 차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재료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장비도 막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외형도 바꿀 수가 있네. 대박 사건. 이거 진짜 메이플이잖아. 무슨 왕자, 선장. 이거 뭐야 원피스 루피잖아 이거. 자객 신조. 기가 막히네. 네, 이런 것들 다 바꾸고 전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 생각해요. 일단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 일단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차고 싶은 무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씩 해보면서 골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 다른 게임과 동일하게 파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와 근데 이게 알림이 계속 뜬다. 미쳤다. 아이템을 계속 주고 레벨업을 쉼 없이 하네 진짜. 쉼 없이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은 지금 조작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게임 레벨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변신을 할 수 있네요. 변신해볼까? 대박. 갑자기 얘가 한 키가 만약에 한 50cm였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2m가 됐어요 키가. 저같이 똥손은 사실 이런 게임 좋아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게임이 애들이 올라가는 걸 그대로 보고 벌써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레벨 23이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레벨 7만 올라가면 당나귀를 얻을 수 있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물을 수락하고 와 이거 뭐야 미쳤다. 갑자기 지금 이거 뭐야 한국대 캐릭터 같은 걸로 변신했거든요? 미쳤다. 이게 막 조자룡 이런 건가? 이게 보니까 막 관우, 뭐 조자룡 뭐 이런 삼국지 캐릭터들로 변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변신했어요. 대박 사건이네. 미쳤네.
옛날에 진짜 뭐 메이플도 했었고 또 다른 RPG 그런 거 했던 분이라면 이런 해보면서 그때의 재미 느끼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픽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한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컴퓨터에서 약간 RPG 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기만 하면 돼요. 드디어 저 당나귀를 얻었습니다. 당나귀, 동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애완동물도 주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무슨 보물도 찾을 수가 있고 뭐 보물 찾으면 또 막 퍼주죠. 무슨 상점 들어가서 또 뭐 살 수 있죠. 이런 게임뿐만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과금을 유도한다는 거죠. 사실 돈 없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사실 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게임 회사도 사람들이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과금을 안 해주고 뭔가 돈을 안 쓰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또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재밌는 게임을 하고 물론 사실 나는 좀 돈을 안 썼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공짜로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진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구독 좋아요? 좀만! 자 검무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 게임 나는 눈만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게임은 하고 싶어 눈만으로 이런 사람한테 이 건물을 추천합니다. 갓겜이냐 똥겜이냐 갓똥똥똥똥똥갓똥갓똥똥똥똥겜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뭐가 더 많은지는 직접 세보면서 이 게임이 갓겜인지 똥겜인지 판단해보세요. 건무 여기까지입니다. 겜조명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토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겜조명 원스토어 안되나 보해봐.